안녕하세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지도하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입니다. 지난주도 잘 지내셨죠? 네, 코로나 그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났다가 또 여러분들께서 안전수칙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이제 조금씩 그 숫자가 줄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곧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야외에 가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무 그리기. 네. 지난주에는 나무를 내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나무를 그렸다고 하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나무를 보고 그대로 내 스케치북에 화지에다가 한번 따라서 스케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요? 네, 하지만 1강부터 해서 지금 5강, 6강까지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강부터 계속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여기에 조화입니다. 조화인데 나무 조화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테이블 위에 장식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모양을 보면 나뭇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가지가 이렇게 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대상물을 봤을 때는 이 나무가 동글동글한 그런 나뭇잎인지 아니면 또 삐죽삐죽하게 되어 있는 나뭇잎인지 그걸 먼저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걸 그려보세요 했다가는 여러분들서 하시는 말씀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예,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기초 형태를 잡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케치에는 선과 이것들이 점점 이렇게 많겠죠? 모여서 선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면 나중에는 뭐가 된다 하면 면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막 이렇게 선이 여러 가지의 각가지의 선을 이렇게 선이죠, 그죠? 짧은 선입니다. 이렇게 짧은 선이 겹치고 해서 뭐가 된다? 면을 형성을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면 더하기 또 면은 뭐가 되냐 하면 형태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기초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나무를 그리기. 이 나무에 그릴 때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도형에 응용을 되었는지 우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이 화분은 어떤 도형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도형요? 원기둥. 그쵸? 그 다음에 원기둥에 이 나뭇잎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라고 하나요? 네, 이런 나무들의 형태인데 이 나무들은 보면 가지가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다 이렇게 짧은 선으로 해서 삐죽삐죽삐죽삐죽 잎사귀를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자 밑에는 하부는 원기둥,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인 도형이 뭘까요? 여기는 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원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꼭지점이 여기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양사방으로 돌아가니 자 이게 뭐라고요? 원뿔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밑에는 화분. 자,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자, 전체적인 형태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스케치를 해라 했더니 아주 진하게 선생님께서 선은 자신있게 그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진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평면적인 그런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굵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빛이 있다 없다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강의를 계속 들었었죠. 그래서 자 여기는 선이 진하다. 여기 선이 진하다. 그렇게 되면 빛은 여기에서 빛이 옵니다. 라고 표현을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돌아가고 위를 점점 가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양사방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자리가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번으로 우리가 1, 2, 3을 정했을 때 1번은 연하다, 2번은 약간 연하다, 조금 약간 진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진하다라고 우리가 번호를 적는다 하면 자 여기는 3번, 그 다음에 3번 옆으로는 2번. 자, 이 빛이 있는 쪽에서는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입체가 되고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3번이고 2번이고 2번이고 자,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자 여기는 빛이 있는 부분은 화이트 부분이니까 남겨놓고 그 다음에 1번 건너뛰고 1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우리가 도형에 빛이 어디 있고 빛이 반대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진다는 기본 이론적인 원리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뿔과 원기둥의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에는 원뿔이고 밑에는 원기둥이라는 거. 그쵸? 자, 모든 물건을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어떤 도형에서 시작하는지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는 원뿔이고 밑에는 원기둥이네요. 근데 원기둥도 옆으로 좀 퍼져 있죠. 자, 그러면 원뿔 그리고 원기둥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비슷한 형태가 이제 이때는 이제 기초적인 도형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가 있다고 하면, 자,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자, 나무 기둥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요 밑에는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무 기둥이 원기둥 속으로 들어갈 때는 가는 곳은 안 보이겠죠? 자, 이렇게 원기둥을 그린 후에, 자,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된다? 선이 조금 진하죠, 그죠? 여기가 좀 진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무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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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 있죠, 모양이. 자,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우리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자, 어떻게 이쪽에서 빛이 온다 하니까 모든 선은, 이쪽 변에 있는 선은 진하다, 그 다음에 진하다, 여기는 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렌트를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대쪽에, 그러니까 빛이 있는 반대 방향에만 한쪽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선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원뿔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서, 자, 이 속에는 선이, 진한 선이 있고 연한 선이 있어요. 그럼 빛이 이쪽에서 오는 곳은 연한 선인 거고, 빛이 반대 있는 곳은 선이 진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굵은 선, 진한 선, 이거를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 여기서 다양하게 붉은 선, 가는 선, 진한 선, 연한 선, 이걸 조합해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밝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이 진하다, 연하다,
네, 연하다. 그쵸? 연하죠. 그러면은 선을 여기에 연하게 하는 부분은 손의 힘을, 손가락의 힘을 풀면 되는 거고, 진하게 하는 쪽에는 손가락의 힘을 세게 잡아서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연필이나 펜을 연하게 힘을 풀어서 풀린 상태에서 펜을 잡게 되면 연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손에 그 힘의 조절로 선을 표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선과 진한 짧은 선과 긴 선, 그리고 연한 선과 진한 선으로 해서 나뭇잎을 동글동글한 나뭇잎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잣나무, 우리 소나무 같은 소나무 손잎을 보면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길쭉하게 생겼죠. 예, 그런 식으로 소나무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원기둥은 화분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내 눈앞에 보여 있는 것이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줘야 누가 봐도 와, 좀 그림을 좀 그린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 평범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초보의, 완전히 초보보다는 좀 나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팁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소장하시고 계시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더 또 유능한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원기둥에도 보면, 자, 이 원기둥을 보면, 자, 이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화분이 빛이 여기서 온다. 그러면은 이쪽은 3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진하고 점점 2번에서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하나 띄우고 화이트 부분 띄우고 1번, 요 모양을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 선을 길쭉한 선을 이렇게 넣어서 3번 단계는 진하게 선을 많이 교차를 해주면 튀어나오게 돼요. 자, 점점 튀어나오나요?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죠? 보시면 점점 그 부분, 3번 부분을 계속 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긴 선을 하게 되면 점점 진해지겠죠? 왜? 선이 계속 겹쳐지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겠죠? 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원기둥은 어떻게 된다? 360도로 돌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자, 이렇게 선을 원 모양으로 살짝 해주면, 얘가 돌아가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을 넣어주면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네. 선이란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도 하고 또 선은 또 색을 만들어서 여러 선이 겹쳐서 이제 색으로 활용해도 되고요. 또 돌아가는 부분은 동그랗게 표현을 해서 돌아간다라는 방향을 말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 선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색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서 선 하나로 모든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자, 밑바닥은 살짝 그림자가 있다고 치고요. 그림자를 표현해주고 바닥 표면에 부딪히는 이 화분과 바닥이 겹쳐지는 이 부분은 진한 선을 만들어주면 바닥과 그 다음에 화분을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가 두께가 있어요. 그쵸? 두께도 우리가 돌아가는 두께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걸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매듭으로 이제 엮어 가지고 하나의 항아리,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엮어진 이 표현도, 바구니에 엮어진 이 표현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 그냥 이게 그 표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정도의 그 표현만 해주면 좋을 듯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쪽으로 밝은 부분이니까 갈 때는 이 부분은 아주 손에 힘을 풀어서 연한 선으로 있는 듯 없는 듯. 여기 3단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좀 진하게. 뭔가 조금 나오는 듯해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삽입연필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면 삽입연필을 처음부터 삽입연필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손에 익혀지면 그때는 이런 펜으로 이용해서 써도 되겠죠. 펜으로. 오늘의 작품은 이제 결과물은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마지막에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론을 알지 못하면 이 생각을 하는 데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모르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1강에 있는 그 영상부터 다시 생각을 하시고 다시 시청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지금에 있는 이 작품까지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막힌다 그럴 때는 1강부터 다시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붓펜이라고 하나요? 그런 펜들은 조금 이게 좀 굵죠. 그쵸? 그래서 그 펜으로 굵은 선을 내가 필요로 할 때는 그 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얇은 선, 가는 선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라이너 펜이 있죠?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번 실제 나무 화분을 보고 따라서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짜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그리실 수 있죠? 네. 잘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제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까요? 네. 이제는 사진에 있는 나무를 우리가 아주 오래된 왜 100년이 넘었던 200년이 넘은 이런 나무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우리가 팔을 쫙 굴려서 안아도 안 안기는 네 그런 큰 고목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따라오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